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제1회 호국보훈 감사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를 축하하고 또 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열린 축제인데요. 관련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마포 세빈문화숲 잔디광장에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제1회 호국보훈 감사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부대 행사는 전시구역과 포토구역, 참여구역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들은 보훈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끝난 정전 70주년 되는 해인데 국가유공자라는 분이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데 어린이부터 청소년,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야 우리 국가유공자가 옆에 있구나, 우리 영웅을 좀 기억하는 나라에 다같이 동참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같이 우리 국가유공자를 생각하고 보훈 문화가 일반 지역사회에 널리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기념식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을 비롯해 화랑 무공훈장 전수, 감사패 수여가 이루어졌고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끝으로 추억의 가수들이 출연한 문화공연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